덕자는 본야오 체자는 말이 아니. 덕은 바로 근본이고 체는 말이다 말이죠. 덕을 도덕을 더 위주로 하지 재물을 더 밝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래는 그전에 좌우에 그런 말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는 뭐요? 무류번마라고 사유종시하니 집회지. 집회지 넷째 줄에 물건에 본말이 있고 사에는 종시가 있으니 선후할 바를 알면은 곧 도에 가깝다. 10페이지 넷째 줄에 무류번말 사유종시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덕은 바로 근본이요 체는 말이란 거예요. 또 그 밑에 또 그 말이 나오죠. 14페이지 둘째 줄에 기본이 난이 말치자 부이며 기소우자 받고 기소박자 후가 미지 위하라. 자이 집언이며 자이 지지 지지 아니라. 그러니까 근본을 알아라는 거죠. 근본이 바로 명덕이지만은 명덕이 바로 근본이기 때문에 덕자는 본이라고 했겠죠. 명덕 외에 재물이나 돈이나 그것들은 전부 다 말단이요. 몸은 말이고 마음이 근본이거든. 몸을 근본으로 여기면 그건 선후가 전도된 거예요. 재라고 하는 것은 말이니 근본을 등지고 말을 내적으로 여기면 그러니까 바꿔서 보는 거죠. 근본이 내가 되고 말은 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까지는 근본이고 재가 치고 평천하는 말 아니요? 근본이 내가 되고 말은 유가 되죠.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는 이제 수신 이전이죠. 수신 이전이 그렇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후죠. 제가 이후는 다 말 아니요. 제가 치고 평천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밖으로 여기고 말을 안으로 여긴다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재물을 제일 유주로 하고 재물을 근본으로 여기고 덕을 도여시해서 덕을 그냥 등한시해가지고 덕을 말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에게 치타를 다투게 한 거란 말이야. 백성들이 재물에 눈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돈만 밝히는 그런 백성의 풍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돈을 서로 경쟁하고 서로가 박탈하고 요즘에 돈 때문에 모두 다 그런 사건이 났죠. 오대양 사건, 수서 비리 사건, 또 것이 저 유괴범, 또 것이 저 인신 매매 전부 다 돈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지요. 돈만 밝히니까 그러한 그 조치보단 부조리가 생기거든. 그게 바로 쟁민치탈이요. 백성들에게 다투어 뺏는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경쟁하고 뺏으라고 재물을 서로 뺏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나 다를 바 없다 말이야. 거본의 필겸득 말이니 근본을 축겨들매 반드시 겸하여 말까지 얻음이니 덕을 제대로 잘 갖추고 있으면 재물도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자가 그런 말을 했죠. 학야의 녹제 기준이라. 학문을 하는데도 녹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공자의 말입니다. 논어에 학문을 닦는 것은 바로 도를 덕을 닦는 거지요. 대학을 닦는 거 대학기도는 제 명명대기라고 했죠. 그 학문을 하는데 녹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한문 공부 해봐야 뭐 별 볼 일 없다고 누가 그런 말 하대요. 한문만 어디가 학문인가 돼.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학이고 뭐 철학이고 모든 거에 학문이 다 사실은 도학이고 경제학이고 학문 아닌 게 없잖아요. 정치인들이 학문 학자들을 이용하는 거지. 학자들이 정치인을 이용해야 할 건데 학자들이 정치인한테 가서 아부하고 가서 고개를 쳐박고 거기서 뭐 좀 덕 좀 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용당하잖아요. 이용당하니까 모든 종교와 것이 이제 과학이나 도덕이나 모두 다 정치인들한테 그 빛을 제대로 못 보는 수가 많지 않아요. 이용당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건데 고자세로 좀 뒤로 좀 제끼할 건데 안 제끼죠. 제낄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 아니요. 근본을 들매 반드시 겸하여 말을 얻나니. 그러니까 덕을 갖추면 재물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학문을 하며 독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처럼 말뜨기 본이 영이하니와 말 지말을 잘 얻게 되면은 근본도 뿌리도 더욱더 영화로울 수가 있거니와 충말에 필천 유번이니 말단을 따라가며 반드시 온전히 근본을 상실하나니 유실하나니 근본을 잊게 되나니 본유의 말력실이라 근본을 잊게 되면 말단도 또한 잃게 됩니다. 주죽박죽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데는 음식점에다 또 주죽박죽 이렇게 쓰는 데도 있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또 그런데 눈이 시선이 가지고 잊어먹지 않죠. 주죽박죽 음식점에 좀 가야겠다. 요새끼인가 어딘가 그것도 있대. 주죽박죽이 뭐가 좋아서. 차라리 그러면 좋은 이름을 하죠. 삥 돈다 이렇게 해놓지. 머리가 삥 돈다고. 그것만 먹으면 머리가 삥 돈다고. 술같이. 관심석을 할진된 마음을 관찰한 걸로 해석할진된 성덕을 깨닫지 못하고 완복만을 닦으면 완악한 복이죠. 무루복을 닦지 않고 유루복만 닦는 거죠. 완복이라 해서는 매갈이 없는 복이라요. 그냥 돈만 미륵돼지같이 돼지같이 먹기만 하고 살만 띵띵 찌는 그런 아주 별 볼품없는 복이라요. 복도 좋은 복이 있죠. 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일복을 탔다고 하지요. 평생 동안 쉴 새 없이 완복이라서 별로 좋은 복이 못 돼요. 이것은 복이라 해도 이런 복이 아니라 청복이라야 좋죠. 복도 맑은 복이 있어야 되고 가장 고상한 그런 복이셔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탁복이라요. 탁복. 복 중에는 탁한 복이라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청복보다는 못하죠. 고상한 복. 진선미를 다 갖춘 그 복이 최대의 행복. 가장 최상은 그 진선미는 청복, 고복이죠. 고상한 복. 그러니까 도를 깨달은 복이 제일 좋은 복이라 사실상은. 한 돼지가 가난해가지고 가난을 처음에 굉장히 저주하고 싫어했거든. 그래서 꿈에 어떤 귀신이 나와가지고 당신 방송 팔대가로서 유명한처럼 천하 문장이고 아주 가장 유수한 학자니까 당신 지식하고 내 돈하고 바꾸자고. 그러니까 꿈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돈은 있다도 없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돈보다는 그래도 지식이 더 낫겠다 학문이 낫겠다 해서 안 바꾼다고 손을 이제 내저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꿈 깨가지고 지은 글이 있어요. 축궁문이라고 나옵니다. 한유가 지은 궁함을 쫓아부르는 글을 지었어요. 고문집에 나옵니다. 축궁문이라니까 이상한 글이죠. 나중에는 그 축궁문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이 구차하고 살기가 어려운 빈궁한 거 그걸 쫓아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나가요. 안 나가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끝맺음이 이걸로 종결을 지었어요.
간유 그 가운데 안빈 낙도 가난함을 체념하는 거요. 가난하신 나 천직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도를 즐기고 안빈 낙도하는 편이 낫겠다고 이제 그렇게 된 글이죠. 그런데 완복만 닦으면 그건 안 좋은 거죠. 변성 마업이니라 문득 마군이 업을 이룰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된다 그 말이죠. 성덕을 명덕 자리를 깨치지 못하고 복만 그냥 탁한 복만 먹고 살기 좋은 것만 급급하게 거기에 쫓아간다면 마귀가 된다 말이에요. 천화과 따먹는 그런 사탄도 되고 마귀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시고로 재취직 빈산하고 재산직 빈춘이라. 그러므로 재물이 모이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재물을 흩으면 백성들이 모인다 말. 성인의 정치는 이렇죠. 백성들을 풀어 매기란 말이죠. 국가의 세금이나 국고를 많이 저장했다가 백성들이 어려울 때 풀어서 매기라는 거예요. 국고에만 가득가득 채워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베풀어 줄 줄 알면 백성들이 좋아해서 다 따라온다 그 말이죠. 재물만을 밝히고 돈만 밝혀서 막 긁어 모으려고 하면은 백성들이 싫어해서 흩은다 말이죠. 흩어진다 그 말이죠. 민산의 장하이 수재며 백성들이 흩어짐에 장차 무엇을 가지고서 돈을 재물을 지킬 것이며 노사분규가 다 어떤 노동자들을 혹사했던지 대우를 잘 안 했던지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노사분규가 나는 거죠. 똑같이 갈라먹으면 그런 것이 아마 적을 거요. 장차 무엇을 가지고서 재물을 지킬 것이며 민취의 하우 불부호와 백성이 모임에 어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리야. 백성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인력이 많으면 재산도 비축할 수가 있다 말이야. 경제도 개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관심석자된 관심으로 해석할진된 일호지선을 한 털끝만한 착한 것을 시여 법계 중생의 법계 우주법계의 중생에게 베풀어 주매 직능 성불하며 고능의 부처가 될 것이며 이 9개가 6인이라 아홉 세계가 돌아가는 반이라. 9개란 것은 아까 칩법계가 나왔죠? 칩법계 나왔으니까 불법계만 빼면 9개죠? 부처가 되어버리니까 9개가 다 돌아와서 부처님의 세계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시고로 원패의 출자는 역패의 입하고 화패의 입자는 역패의 출이니라. 그러므로 말이 거슬러서 나가는 자는 또한 거슬러 들어오고 거슬을 뱉자 나쁜 말을 하면 저 상대방이 또 나쁜 말을 나한테 해주지요. 징자 말씀에 추로이자 반호이자라. 너한테 나간 것은 도로 너한테 돌아온다 말이야. 추로이자가 반호이자라. 이 말에 참 멋있죠. 이게 바로 아까 혈구 도안이요. 네가 나쁜 소리 하면 저 상대방이 또 나쁜 말을 너한테 할기거든. 저 상대방에게 나쁜 짓을 하면 또 그것 나쁜 결과가 너한테 또 되돌아온다 말. 초로이자 반호이자 돌아올 반자요. 되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재물이 잘못 나간 것은 재물을 나가선 나가고 사람까지 다치게 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재물까지 다 털어먹고는 자기 몸까지 병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까지 다치게 하는 것이 재물이요. 소리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크게 아주 앙심을 품고 앙심 품고 앙심으로 아주 참 보복을 크게 합니다. 재물이 거슬러 들어온 것은 또한 거슬러 나간다. 강고의 말 유명은 푸르상이라 했으니 서경 강고책에서 말하기로 오직 명은 항상한 게 아니라 말이죠. 변화가 무쌍하지요. 도선직 득지하고 불선직 실지이니라.
착하면은 얻게 되고 착하지 못하면 잃게 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말할 또자, 길 또자를 제일 나중에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선으로 얻게 되고 악으로는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초서예발 초국은 무익 위보요 유선을 위보라 하며 초서에 가로되 초서라는 책입니다. 촌나라는 써 보배 삼을 것이 없고 오직 선을 이에 보배를 삼는다 했으며 왕선어하고 조관자하고 말한 겁니다. 왕선어가 촌나라 사람으로서 조관자하고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조관자가 촌나라에는 그 보배가 보물이 많이 있느냐 보석 같은 거 은금보화 그러니까 왕어라는 사람 왕선어가 말하기를 그런 건 없다고 했죠. 이자를 막을어, 성어, 성이 왕손이죠? 이름은 왕손. 조관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춘추 좌전에 나옵니다. 조관자도 존나라에 그때 임금이죠. 조그마한 임금이죠. 이분하고 대화할 때 이분이 말한 거죠. 촌나라에는 보배될 것이 없고 촌나라에서 보배라고 하면 오직 착한 것으로서 보배를 삼는다 말이에요. 국보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돌덩이 같은 거 저런 쩌부치 같은 거 아니고 국보라고 지금 가죠. 정작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그게 진짜 국보인데 세상에서는 사람을 인재를 개발해가지고 소재 양성을 잘해가지고 그런 국보를 만들 줄은 모르고 옛날 골동품 같은 것만 국보라고 대단히 섬기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 팔만 대장경도 최고 국보지만은 그거 있어봤자 사람이 팔만 대장경을 모르면 저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거 뭐 역사나 자랑할 거요. 뭐 할 거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팔만 대장경을 다 잊고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과연 팔만 대장경을 우리 국보라고 하면서 누가 몇 사람이나 아는가? 대학교 총장이 몇 사람이나 알겠어요? 대학교 교수가 몇 사람이나 알겠어요? 과학자가 몇 사람이나 알겠어요? 국보의 국보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구범이왈 망인은 무이 위보요 인친을 위보라고 하며 구범이가 말하기를 도망간 사람은 써 보배가 될 것이 없고 인친을 써 보배를 삼는다 했으며 이게 고사가 중국 역사에 나오는 사실인데 진문공의 여삼촌 자범이라요. 나중에 임금되었죠. 진문공. 진문공의 여삼촌 자범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구범이라고 그래요. 유삼촌 구자죠. 진문공이가 처음에 태자로 있을 때 진문공은 그 계모 지금 말하면 자기 어머니도 아니죠. 비희라는 그 여자 때문에 참소를 받아가지고 도망치게 되었어요. 헌공의 부인이 이희거든. 이 여자가 진문공을 모함해가지고 진문공이 죽게 되니까 망명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망명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의 것이 저 남편은 헌공이죠. 헌공이라는 진헌공. 이분이 죽으니까 이제 진나라 목공이 자기 사신을 신부름꾼 신하를 시켜서 진문공한테 운상을 왔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에 망명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 가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목공이가 말하기를 지금 때가 좋은 때니까 빨리 가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본국에 돌아가서
왕자리를 지금 빨리 획득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태자가 딴 나라에서 지금 망명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자기 아버지 죽었으니까 가서 임금자리를 계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문공이 그 사실을 답변을 어떻게 할까 몰라서 자기 여삼촌한테 자범이한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자범이가 이렇게 답변을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망이란 말은 미망인처럼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망인도 되지만 자기는 망명한 사람이니까 도망 나온 사람이라 해서 자기를 가르친 거죠. 예? 진문공 자신을 망인이라고 지금 한 거죠. 망인이라는 말은 바로 진문공이 도망 나와서 다른 나라에 망명해서 사니까 자기를 망인이라고 한 겁니다. 망인은 써 보배가 될 것이 없고 보배 삼을 것이 없고 인친을 친한 사람을 인 그러니까 인의 사친이란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를 애모하는 그 마음이죠. 인애와 사친. 인친을 인애와 사친 그러니까 어버이께 효도를 다하려고 하는 그 초상을 만났으니까 그 마음을 써 보배로 삼는다. 그러니까 구범이가 그렇게 답변을 했죠. 태서에 가로되 태서에 왈 야규 일개신이 단단해요 무탁이나 기심이 휘원 혼이 기 여유 용원이라. 태서라는 책이죠. 서경에 태서에 말하기를 만약에 어떤 하나의 신하가 일개의 신하가 있어서 단단하고 단단이라는 결심이 아주 성이란 거죠. 전이란 것이 단단한 겁니다. 딴 생각이 없고 아주 정성이 전이라는 그 마음을 단단이라고 하죠. 결심이 있는 것. 전일 또는 성일. 그 말을 단단이라고 그럽니다. 단단이란 말은 사람이 마음가짐이 흐트려지지 않고 아주 참 정신이 살아가지고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정신 집중이 된 사람이죠. 무술에도 가장 극치에 달한 사람은 정신이 추후라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단단한 겁니다. 일개의 신이 단단하고 다른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휘휘함이 그 마음이 너그러울 휘자요. 아름다울 휘자. 아름답고 관용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을 유화적으로 그 굉장히 이 휘자는 화할 휘자죠. 화자와 같아요. 아름다울 휘, 화할 휘 그래요. 그렇게 마음가짐이 굉장히 높고 또는 것이 저 아름답고 화한 그런 평화로운 그런 사람은 그 용납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 말이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인지유기를 약 기유지하고 사람에게 재주가 있는 것을 자기가 있는 것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특기가 있으면 그걸 좋아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가 있는 것처럼 좋은 마음을 갖는 거죠. 시기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인지 언성을 기심 호지가 불치 약 자기 구출이면 신릉 용기라. 사람의 언성을 사람이 아름다운 언자죠. 아름다운 선비 언자 언양이라고 이자 쓰죠. 양산군 저쪽에 사람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운 그런 좋은 것을 볼 때 도가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거지 그것이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뿐만 아니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말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진심으로 굉장히 속에 깊이 깊이 좋아한다 그 말이죠. 입으로만 입에 발라받친 말처럼 그렇게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다면 신릉 용기라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실로 능히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포용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유망한 사람이죠. 덕 있는 사람이죠. 이릉 보아 자손 여민이니 능히 나의 자손과 여민을 잘 보전할 수 있나니 여민이라서는 모든 백성들을 검을 여자 머리가 검은 백성이라 해서 백성들을 여민이라고 합니다. 서민처럼 우리 자손과 서민을 잘 보호할 수 있나니 상역 유리 젠저 오히려 또한 이익이 있을진저 그런 사람이야말로 국가에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큰 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까지는 좋은 사람이고 마음가짐이 가장 아주 참 보람된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이제 것은 이제 별로 좋지 못한 반대적인 현상입니다. 인지유기를 모질이 오지하며 사람이 재주가 있는 것을 그 모질하여 모질하여서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할 못자 시기하고 미워해서 써 치러하며 치러할 못자 오지하며 인지 언성을 이 유지하여 사람의 아름다운 것과 성스러운 것을 좋지 않게 여기어서 그걸 어긴다 말은 좋아하지 않아서 비불통이면 하여금 통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을 아주 갈 길을 막아버리고 그 사람을 아주 궁지에 몰아넣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굽는 거죠. 사람은 그 성스러운 좋은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실로 능히 용납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 사람은 포용성도 없고 관용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능 보아 자손 여민이니 나의 자손과 여민을 능히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여괄 태전자 또한 유철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라에 있으면 나라가 유태유태하고 정치가 험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태로운 일이다. 끝까지 마치겠습니다.